17번 문제의 빈칸 느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은요, 빈칸의 위치가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요, 이 마지막을 시작하는 문단을 끊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in some color부터 마지막 부분 마침표까지 이렇게 묶어지죠. 그래서 이 문장을 기점으로 필요하면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되는데, 지금은 이 문장 안만 읽어도 논리적으로 이해가 된다는 이야기죠. 역시 또 논리 문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7번도 논리고요. 20번도 결국 논리로 이해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어 상황이 되어야 되는 거죠. 보기 문항 1번은 charity는 자선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단어는 hostility. 이것도 배웠죠. 호스트, 주인에게 일러 바친다. 여럿이 사는 세대에 한 세대가 전기세, 물세를 너무 많이 쓰니까 나머지 세들이 주인에게 세든 사람 전기세, 물세 너무 많이 쓴다라고 적개심을 품고 일러 바친다 했겠죠. hostility, 적개심. 역시 의력이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contrast는 바로 대조. 이거는 기본 의의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deportation이라는 단어, 자, 김태동 파워보카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 import가 있고요. 그 다음에 export가 있고요. 지금 여기 나오는 바로 디폴트가 있죠. 폴트가 이게 항구가 들어가 있는 어근인데요. 자, IM은 여기서 안쪽입니다. 항구 안쪽으로 물건이 들어오니까 바로 수입하는 거고요. 익스포트는 항구 바깥으로 배가 나가니까 이거는 수출하는 거고요. 디폴트는 이 항구는 바로 이 영어에서 어떤 제인이 있는 곳은 거의 다 섬이라 했죠. 이섬 쪽으로 갈락하는데 이 섬이 이 섬에 있는 이 제수가 DE 떨어져 나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D라는 건 증가와 추락의 이미지가 있는데, 섬 안에 있는 제인이 바로 떨어져 나갔다. 바로 추방시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default라는 단어, 추방시키다는 단어에서 중요한 선생님이 단어 설명하는 단어가 바로 이런 단어가 있었죠. banish. 빼내서 추방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port가 들어간 단어로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파워보카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크게 이게 대립적인 단어가 보이는 건 아니고요. 대립적인 단어가 보이면 보통 두개 중에 답이 될 확률이 높은데 대립성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deportation은 바로 추방의 뜻이 되는 거고요. 자, 일단 이 지금 시작점의 문장을 먼저 분해해 보시고 그 논리가 보이지 않는다면 이 문장 앞을 보면서 논리를 연결시켜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의와 해석력이겠죠. 어떤 색깔의 있어스는 glossy라는 단어,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파워북과 6.0에서 선생님이 바로 글로트가 염소죠. 그죠? 그 염소를 잡았는데요. 이건 아니죠. 고우트가 염소인데요. 이렇게 설명했죠. 고우트가 염소인데 너무나 어떤 마을에 지금 기근 현상이 벌어졌어요. 먹을 게 없단 말이죠. 그리고 이 염소가 L자가 대문이죠. 대문 쪽으로 염소가 들어오니까 기쁜 듯이 바라본다 했죠. 그래서 올해 기출 문제에서 제가 이게 관련해서 설명을 했었고요. 글로트 기쁜 듯이 바라보다. 그래서 그 염소를 잡아가지고요. 소스를 뿌려가지고 뭔가 음식 자체가 뭔가 빛나고 그런 윤기가 나고 그런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glossy, 빛이 나는, 윤기 나는, 거기서 파워보카 6.0에서 설명한 단어입니다. 염소 시리즈로서 이야기를 했었죠. 어떤 색깔에 있어서는 glossy, 윤기 나는, 그 다음에 화려한 그런 잡지나 또는 텔레비전에서 지금 충분히 이 정도 독해는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색깔, 어떤 컬러 텔레비전 그런 광고겠죠. 광고들은 자, maybe 일 수가 있는데, so that 구문이죠. 기본 구문이죠. 너무 뭐뭐에서 뭐마다. 너무 흔히 있는 거라서, 바로, rare, 드물다. 뭐가? 드문 흑백 광고 자체가 now attract,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뭐를? attention, 관심을. due to 뭐뭐 때문에. 여기서 rare 개념이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거고, 자, 이제 논리를 이해해 봅니다. 화려한 잡지와, 그 다음에 컬러 텔레비전이 얼마나 화려하게 바로 광고를 합니까? 그러한 것이 지금 시대에서는 common, 일반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희귀한 흑백 광고가 갑자기 나오면 사람들이 좀 뭔가 이상하게 느껴지지만 뭔가 이색적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들인다는 이야기죠. 왜? 그 흑백 광고와 흑백 색깔로 흑백 텔레비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다채롭지 못한 단순한 색깔에서 나오는 그런 광고가 희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결국 이 흑백 부분과 이 여기서 나오는 글로시, 화려한 부분, 그렇죠. 색깔이 있는 그런 부분은 바로 대조적인 거죠. 어떤 그런 대조성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contrast, 답은 4번이 답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충분히 이 안에서 논리가 보인다는 이야기죠.
결국 의의력이 다한 이야기죠. 의의와 기본 구문을 따라서 해석하는 거라는 걸볼수 있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19번 표출해야겠습니다.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제고요. 그리고 20번 문제도 별표하겠습니다. 지금 국어 문제는요, 이 PSET 영향을 받아서 2022학년부터 지금 무조건 지금 두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PSET 논리 추론이란 문제인데, 이 추론은 명제 추론 문제가 있고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바로 이 논리 추론 문제는 첫 번째 A 유형이 바로 명제 추론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B 유형이 바로 필요 충분 조건 그 개념을 이해하는 문제가 있고요. 요 유형이 거의 시험의 대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지방직 7급부터 시작해서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명제 추론 이론은 여기서 내용이 끝나야 됩니다. 지난번 X 이론에서 정리한 거 복습해 봅니다. 뭐 A이면 B이다. 이게 not A이면 not B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도 이게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not A이면 not B이다. 이게 A이면 B이다. 요거도 바로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그런데 not A이면 B이다. 이것은 바로 인과관계 A이면 B로 가는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된다 했죠. 그래서 not A이면 B다라는 것은 이거는 바로 인과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요게 하나의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우명제 이론으로서,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마지막 이론이, P이면 바로 Q이다라는 이론이 있었을 때, not Q이면 바로 not P이다라는 명제 논리, 마지막 이론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9번 문제 해결해 보겠습니다. 단락은 전체 3개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락, 논리 실증주의자들에 따르면 만약 어떤 것이 가학일 경우 거기서 사용되는 문장은 유의미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가학일 경우 이게 바로 P이면 가학인 문장은 바로 유의미하다. 요게 바로 Q가 되는 것이죠. 그들은 유의미한 문장의 기준으로 소위 금증 원리라고 불리는 것을 제안했다. 금증 원리란 경험을 통해 참이나 거짓을 금증할 수 있는 문장은 유의미하고 그렇지 않은 문장은 유의미하지 않다라는 것이다. 다음 두 문장을 예로 생각해 보자. 자, 첫 단락 읽었으니까 역시 또 찾아봐야 되겠죠? 자, 1번. 논리 실증주의자들에 따르면 무의미한 문장을 사용한 것은, 그러면 P이면 Q에 대해서 유미에 바로 무의미라고 했으니까 not Q가 되는 거죠. 무의미한 문장. not Q이면 바로 가학이 아니다. 그래서 앞에 가학일 경우가 P가 되니까 바로 이거는 not P가 되는 거죠. 그래서 not Q이면 바로 not P이다. 그래서 대우명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번은 바로 하자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시면 논리 실증주의자들에 따르면 가학의 문장들만이 유의미하다라고 했는데, 자, 보세요. 이게 원래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가학의 문장은 유의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학의 문장들만이 이 말은 바로 not P면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가학의 문장들만이라는 것은 가학의 문장이 아닌 것은 얘기되는 거죠. not P면 바로 유의미하다라고 했습니다. Q라고 했죠. 자, 우리 지난 이론에 바르면 여기 보죠. not
P다라는 이거는 인과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라고 얘기했었죠. 마찬가지로 바로 not P이면 Q이다라는 것은 이거는 인과관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의 문장들만이 유의미하다라고 하면 안 되죠. 과학의 문장 말고 예술, 기타 다른 어떤 뭐 과학 말고 뭐 문학 문장도 있을 수 있고 예술 문장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어떤 문장들도 유의미한 문장도 많죠. 근데 과학의 문장들만 유의미하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거는 not P이면 Q이다라는 인과관계 성립될 수 없는 그것으로 제시가 되었죠.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잘못됐고요. 지금 옳은 거를 물었으니까 정답은 1번이 나왔는데요. 나머지 3, 4를 끝까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봅니다. 달의 다른 쪽 표면에 산이 있다. 나는 다음 두 문장을 지금 예로 생각해 본 겁니다. 절대자는 진화와 진보에 관계하지만 그 자체는 진화하거나 진보하지 않는다. 자, 셋째 달라. 이두 문장 중 경험을 통해 검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비록 현실적으로 큰 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가는 분명히 경험을 통해 진위를 밝힐 수 있다. 돈은 많이 들겠지만 달에 직접 가봐서 경험을 해보면서 산이 있는지 없는지 참인지 거짓인지 밝혀낼 수 있겠죠. 즉 우리는 가의 진위를 확정하기 위해서 무엇을 경험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 근거하여 논리 실증주의자들은 가는 검증할 수 있고 유의미한 문장이라고 판단된다. 어쨌든 논리 실증주의자들이 검증 원리라는 것은 반드시 경험을 통해야 되고 그 경험에서 참 거짓이 밝혀내면 그게 유의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나는 어떠한가? 우리는 무엇을 경험해야 나의 진위를 확정할 수 있는가? 논리 실증주의자들은 그런 것은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나는 검증할 수 없고 과학에서 사용될 수 없는 무의미한 문장이라고 말한다. 절대자는 진화와 진보에 관계하지만 이 절대자란 존재는 예를 신이라 칩시다. 이게 이제 진화와 진보에 관계하지만 이 절대자 신은 진화나 진보에 대한 경험을 해보지 못한 존재죠. 무조건 신적인 존재니까. 그러니까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당연히 뭡니까? 바로 논리 실증주의 검증이론에 따르면은 바로 경험을 안 했으니까 검증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과학에 사용될 수 없는 그런 무의미한 문장이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3번을 볼까요? 검증 원리에 따르면 아직까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언급한 문장은 무의미하다. 그렇지 않죠?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 경험하지 않더라도 경험을 해보면 되잖아요. 지금부터라도. 지금부터 경험을 해서 참과 거짓을 밝혀내면은 유의미할 수 있는 것이지. 아직까지 경험되지 않은 것이라 해서 그게 무의미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제껴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검증 원리에 따르면 거짓인 문장은 무의미다. 아니죠. 어쨌든 간에 경험을 해서 참과 거짓이 밝혀지면은 바로 유의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경험이란 말도 없고 경험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무조건. 경험이 전제가 되고 나서 그게 참인 문장이든 거짓인 문장이든 그게 유의미하다 했으니까 그냥 앞에 경험이라는 말도 없이 그냥 거짓인 문장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제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2021년 그 지방직 7급에 말했던 요 X이론의 요거 인과관계 요거와 그리고 이제 대우명제 이야기. 대우명제 P이면 Q이다. Not Q이면 Not P이다. 요 대우명제 요게 명제 논리 이론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연습 꼭좀 해주시고 어쨌든 간에 Not P이면 Q이다라는 것은 X이론과 마찬가지로 Not A이면 B이다. 요거는 인과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라는 거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